나로 행복한 기술을 보유한 100%. 전자, 반도체 산업, 음식, 항공, 철강 산업, 에너지 산업, 건설, 신입회 산업, 생명공, 제약 산업, 화장 방탄, 원소 증권, 축산 산업 등 첨단 자동차 대만 연구개발, 비즈니스 방탄의 연구, 고객이 이용해 만든 제품 개발과 연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이에 혁신 기술과 시장 선도하는 대기업에서 첨단 라벨 유통과 산업의 글로벌 R&D 협회가 상상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도약합니다. 미국의 신입된 대회와 한계 세계가 모두에서 천연 나노대회, 나노 분말 제조 및 융합과 나노 신소재의 R&D를 수행한 세계 유일의 첨단 나노 융합 생산 기지가 조성됩니다. 전자, 통신, 반도체 등 신계, 저전력, 대용량을 실현할 수 있는 APEC만의 나노 기술이 접목된 전자 반도체 산업단지, 신종 바이러스, 변형 바이러스 예방과 퇴치, 암, 골다공증, 당뇨, 구취병, 난치병의 부작용을 난치병 치료하고 인류에게 공헌한 생명과 제약 산업단지, 우주, 항공, 선박, 자동차 등의 사업 분야에 제공한 각종 특수행을 가진 나노 철강 신소재를 제조한 우주 한국 철강 산업단지, 천연 식물 제조, 나노화학 기술, 피부 세포 재생 촉진,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미용 산업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 화장품 산업단지, 태양광, 수소 조정, 연료 전지, 각종 대체 에너지 분야 등의 나노 기술을 적용해 노후 고성능의 수산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산업단지, 각종 시간 소재를 나누어내 소량으로도 모든 영향을 충분히 끌어내자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농수산 식품 축산 산업단지, 내연성 기술로 오랜만에 보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도 잘 안 오는데 경과 초고층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건설 신의특 산업단지 등으로 조성됩니다. 글로벌 나노 바레네법으로 결합된 대한민국 첨단 나노 연구과학 생산업지는 연구개발 부터 제품의 생산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첨단 나노 연구과학 혁신업지가 될 것입니다. APEC의 기술, 인류의 수건 과제였던 지구환경, 에너지, 질병 퇴치, 인류 사회의 기반과 미래 사회의 앞서가는 게임과 인류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나노 기술, 세계 나노 산업의 리더, APE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벨기관 사무총장 유재기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이현우 교수가 사회를 보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위해서 못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대한민국 천재 포럼이 있는 날입니다.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제식 콘서트가 될 것입니다. 버린단체 노벨재단 홍보지로 출발한 노벨타임즈는 저번 달에 여의도 국회에서 아시아 마스터 전시회 행사를 1주간 하였습니다. 7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뉴욕 아트페어를 주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7차 대한민국 천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퇴근길 향해서 일어서 주십시오. 네. 일동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생각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시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잔소로 관할하신 박박사님께서 또 5시에 서울대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5시에 모든 걸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대한민국 천재 포럼 위원장이신 우리 강대일 박사님의 환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참고로 강대일 박사님의 경력을 약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법인단체 노벨재단 총재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세계 3대 투자자 진 로저스가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천연 나노 제조 기술을 차세대 노벨상 가져가고 격찬을 했습니다. 또한 미 대통령 조 바이든 인류공원상 후보로도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에이프센 반대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또 그냥 오시도록 하시고 이제 시간 남기상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자잘하게 다보탈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방문해 주셨으니까 많은 그 정보를 얻어 가셔서 또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 또 좋은 보고를 또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 기술 소개 하는데요. 제가 요즘 대학교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학생들이 전부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졸기도 하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 특임 교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강의를 하고 이러면 학생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강의 마치고 나면 제 앞뒤도 막 달려가 두고 계속 질문 공수고 이제 그 미래 비전이 보인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우리 유재기 박사님하고 또 일본에도 꿈나무 거기 전국 일본 전국에 방송되는 꿈을 향하여 그 라디오 방송 전국 방송인데 거기도 녹화해놓고 소문을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본을 연구하는 기술로 일본의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기들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사회 진출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본에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세상은 바뀐다 하고 이제 일본의 학생들도 이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전문화를 시켜야 될 것이다 하고 그걸 제가 유튜브를 제가 처음 라디오 방송도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아까도 우리 유재기 그 박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진노조스가요 여기 오셨을 때 현금만 본인이 지분을 가진 게 엄청 많은데 현찰만 127조 원을 가진 거예요. 현찰만 127조 원. 그걸 저 회사에 무제한으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노스 이분이 그 이야기하신 그 내용인데 제 동영상도 저기 있는데 제일 앞쪽에 그 화면에 나오는데 그 청자 김, 그 저희 회사 김청자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왜 그래 그래? 그게 내가 그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고 진노스가 이렇게 서명했고 이 방도 자기 방으로 달라고 세 번을 졸았는데 안 했더니 이제 김청자 대표님께 직접 부탁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한 25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세계 유일한 기술을 키워놓고 진노스에게 우리가 투자를 받게 되면요 상당한 그 경영권이라든 지분이 많이 넘어가는 이런 구조라가지고 저희가 아직은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제가 드릴 건데 여기 이제 진노스가 방문했을 때 코로나 터지기 직전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한 달 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셨고 또 두 번째는 한 달 지나서 11월 24일 날 이때는 그 진노스 회장님이 그 한 아세안 정상 포럼 그 아세안 정상 포럼에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아세안 정상 그 11개 국가의 대통령들이 있는 그 행사하는 자리에 초청 연사로 초청했더라고요. 우리 진노스한테 자기 나라에 투자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제가 이제 다시 좀 미팅을 했는데 이분이 그 무슨 설명을 했느냐면 진노스 해는 만나 그 앞에 사람은 예 여기 나옵니다. 진노스 했던 토임입니다. 인류가 전기를 발명했던 국가 남은 그런 기술이라고 저희에서 기술 소개했습니다. 전기가 발명되면서 많은 그 세상이 바뀐 것처럼 21세기는 저희 회사는 실로 이 세상이 또 같이 바뀔 것이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기술과 모든 신제품들을 다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진노스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방문하는 날 첫날 우리 한국 방문했을 때 첫날 여기부터 먼저 왔습니다. 이분들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여기를 먼저 방문하고 그 이튿날 삼성에 가고 그 이튿날 용산 그 국민의힘 당에 방문하고 저희 회사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방문하고요.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했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2019년도에 여기 그 포천시하고 여기도 코로나 직전에 포천시에 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이제 방문했던 그런 회사인데 이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포천시하고 더 이상 일을 진행 못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여기 다 오신 분들이죠. 저희 방학관에. 그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에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엄청난 거냐면 이게 어제 들어온 소식이에요. 어제 들어온 소식인데 혹시 중국 위생허가 중국 위생허가 파란 모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국 위생허가 파란 모자가 그 같죠?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제 저희 회사가 두 번째로 3년 7개월 만에 이 파란 모자 위생허가를 중국에서 받았는데요. 이거는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 남았을 때 롯데 제품 쓰지 말까 롯데 백화점으로 날이 났잖아요. 중국에서 한가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한국 제품 이제 우리 쓰지 말라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도 무조건 중국에서 수입해봐야 된다. 이런 제품에는 파란고자 위생을 내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면이 이유입니다. 이유. 원단 회사가 옛날에 하나 받은 게 있고 저희 회사는 이제 두 번째로 어제 이제 받았습니다. 위생을.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중국 전 국민들이 제가 개발한 이 올가공 정책을 이제 나노칼슘을 이제 중국 전 국민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얼마냐면은 작년 8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이제 중국 국가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정부 자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연간 200조 원 우리가 수출입니다. 연간 200조 원. 중국 전 국민들한테 우리 에피센 칼슘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이게 이 파란 모자 허가가 나온 겁니다. 중국에서. 이게 왜 그동안 3년 7개월 동안 안 내줬느냐면 저희 제품이 중국 들어가면 중국의 제약에서는 다 삭감을 내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 안 내주고 계속 끌었다가 이제 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중국에 이제 엄청난 아무리 생산해도 반도 못할 거로 그렇게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40년 중국 수교 동안 이제 저희는 두 번째 이제 바랍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좀 이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 2019년도 6월 18일 날 이제 국군 집합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어땠냐면 이 도로 말고 그 다음 큰 사거리 여기가 경의선 숲길입니다. 2.1km 노벨별로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우리 에베세기 물리의학 세 가지 다룰 확률이 많으니까 이 길을 재생해 주세요. 그래서 노벨로 지금부터 이제 마치시고 다음 큰 사업 쪽을 가시면은 이 전봇대 노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때 당시 행사를 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크 부총장하고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1년 예산 마지막 결정권자니까 부인적 차관이라고 이제 그리고 이건 이제 김우성 의원 부인이신데 이때 800명이 시가 행정했습니다. 800명 기념 시가 행정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이게 대리석인데 이게 두 등을 했을 때 입구하고 접근을 하고 이 대리석을 나가고 이제 저희 기념 행사를 했고 노벨프레스 물리학상 화학상 이 세 가지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의 용산에다가 노벨 기구를 만들도록 제가 계속 지금 핸드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정부 때 보시면 이게 노벨 기구 상대 기구입니다. 스웨덴 노벨 대단에 접수되 제가 지금부터 부처에 대해서 교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엑셀 나노기술은 천년 나노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나사나 삼성이나 다른 데 나노기술하고 저희 나노기술은 틀립니다. 앞에 천년이 붙었습니다. 저희가 천년. 천년이 붙어있는 게 틀립니다. 그럼 미국 나사나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나노기술은 무조건 염산에 녹입니다. 녹여서 입자를 나무자를 만드는데 저희는 있는 그대로 나무자를 만드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21세기 영향, 일본 영향을 미칠지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 세 가지, 세 줄로 되어 있는 글자가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16세기 바다를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다고 하고요. 20세기에는 우주를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고 21세기 나노기술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우리나라 교육과 기술부에 이 책자에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왜 그러냐면은 현존하는 모든 제조 기술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21세기가 나노기술을 지배하는 게 우리 요즘 주로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미국, 중국 간 기술 패권
주권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나옵니다. 신문에 계속 많이 나왔죠. 언론에서 미국과 중국이 기습 핵권을 누가 거머쥐겠냐, 주권을 누가 가질 거냐 했는데 그거는 알게 안고 없는 집안이 똑같습니다. 저희 나노기술을 정복하지 않고는 절대 기술 핵권 주권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그런 걸 이미 저희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는 지금 아니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 차이가 저희 회사 나노기술과 이제 선진국이나 미국, 러시아, 일본을 말하는 것이고 한국은 아직 나노기술에 나온 게 없습니다. 이영국씨에서 아직 못 나와서 우리 한국 나노기술에 근데 이게 한 30년 정도 차이 나는데 저희가 한 30년 전에 30년 기술 차이 나는 건데 지금 30년 지났는데 지금도 역시 30년입니다. 절대 뭐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있는 우리 저 미국의 애전트가 들고 있는 상태 있죠. 이 상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80년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CJ제일제당이 식품과학관의 세계 최대 식품과학 IPP 기술 박람회 2016년도 참가했다고 보도합니다. 참가했다고 보도하고 또 이제 삼양사가 그렇게 최대 규모 국제 식품 기술 박람회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2019년도에 또 참여했다고 보도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참가한 100개 나라 1000개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1등을 한 거예요. 1000개 전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 경험을 해가지고 저희 회사는 1등을 거머쥐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80년대에서 아이폰이 80년대에서 저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모릅니다. 안별을 얻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그래서 여기는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롯데라든지 하나라든지 오시라든지 이 상태를 깜짝깜짝 다 몰라요. 이게 왜 여기 있냐고. 예. 자기들이 이걸 받았으면 노벨상 무조건 다 받아냈다. 제가 기술 쪽 깊이 들어가는 건요, 질문 들었을 때 제가 하도록 하고, 설명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 좀 해드릴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배터리죠. 입자를 이제 작게 만드는 기술이 나노 기술이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이건 이제 볼밀이라 해가지고 이 안에 그 홍삼 같은 것도 여기다 물을 넣고 홍삼을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불립니다. 세라믹이 안에서 같이 부딪혀가지고 입자를 작게 만드는 기계거든요. 이거는 이 안에서 뜨밀이라가 이제 이쪽에서 입자가 크니까 반도체나 화장품이나 의약품 쪽에 입자를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야 될 때는 에어젤 이것을 다 사용합니다. 이건 잘 아시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한 몇 년 사용하시면요, 이게 얇아지거든요. 그게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이쁘게 그려놨는데, 이게 소금수입니다. 에어젤도 기를 내가 굉장히 가르쳤고, 에어를 쏘면서 제로를 맞추다가 입자들이 부딪혀가 이렇게 하면 작게 만드는데, 이제 이 반도체 회사들이나 의약품 회사, 화장품 회사, 이런 기계를 같이 사용할 때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벽체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세라믹들이 제로에 합쳐져 갑니다. 밀가루 전에 밀가루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세라믹이 많이 반복되어 들어가서 이 메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로가 이렇게 계속 돌리면은 이 제로가 이 메디아와 세라믹이 같이 망가가 되어 같이 제로를 끌어가거든요. 이게 저희가 세계에서 유일한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미국 나사가 중국이 왜 앞에 그 파란무적 위생허가를 3년 7개월 동안 안 내줬냐면 자기들도 개발하는 노력 많이 했어요. 미국도 노력 엄청나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굉장히 기술이 난해하기 때문에 이제 모방을 못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멸치든지 인삼이든지 굴이나
금이 나가는데 이런 제거를 위에서 내려보냅니다. 이게 저에서 기계의 그 핵심 원리입니다. 위에서 제거를 밑으로 내려보내고 또 밑에서 동일한 제거를 또 위로 올려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놈보다 먼저 올라온 게 파란색깔을 표현했고요. 위에서 내려온 것 중에 이놈보다 먼저 앞에 내려보낸 게 파란색깔을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개가 제로가 제로끼리 멸치는 멸치, 인삼은 인삼, 구리는 구리. 자연끼리만 만나서 입자를 만들어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게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제가 대기 중에 또 이자로고 또 여기 빠져나가서 이자, 요 제로가 대체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 이런 겁니다. 서로 부닥쳐서 제로가 같이 들어가는 게 없어집니다.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카피를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눗자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입자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반도체 전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나눗자라도 좀 크고 작은 것 쉽게 이런 거는 강의 사비가 저희가 가공을 할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고 입자를 동일하게 만들 때 이런 걸 또 나눗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걸 또 동일하게 입자끼리 이제 이걸 달라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또 나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입자에다가 전환을 보내면 전기가 아니고 전환을 보내면은 입자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볼 수 있고 또 입자가 또 이제 이런 모양으로 볼 수 입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입자가 분쇄라고 하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크기별로 다 갈라내느냐 여기다 전하를 보낸다. 전기가 된다. 전하를 보냈는데 에버나이트에서 전하를 발생시켜가지고 하는데 이렇게만 딱 입자를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전하를 여기다가 싹 가질 때는 입자 크기가 요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니까 이게 직면면처럼 이렇게 굉장히 크네 이랬대요. 근데 12군데에서 저희가 전화를 보내기 때문에 전체 모양을 다 읽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입자가 이런데 뒤집어버리면 이렇게 또 안에 두통 비어있네. 이런 것도 그래서 입자별로 그 전화를 보내서 전화값의 편차에 의해서 입자를 이렇게 이제 발라내는데 여기서 나오는 재료는 이제 시멘트를 나온다든지 일반 식품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나눠서 이쪽으로 먼저 빼냅니다. 그럼 계란 생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이나 조금 더 입자를 미세하게 만드는 한 단계 더 거쳐가요. 원화이트의 대전 기기 도 많이 되죠. 이쪽에서 이제 재물 빼라고. 이건 조금 더 중간 가격이고, 반도체 같은데, 저희 회사 그, LG 전자에서 저희 회사 실험도 많이 했고, LG하고, 많이 했는데, LG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기술을 LG가 천천히 가져가야 하는 경우 LG에서 자회사 계열회사가 450개가 됩니다. LG의 자회사 계열회사 450개가 다 묶을 다 됩니다. 그래서 다 기술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국 나사라든지 뭐 중국의 우주센터나 러시아 우주센터 또 일본에 이렇게 여기 다 방문해서 여기 다 자기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게 제일 많잖아요. 우리 휴대폰 계속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죠, 열. 열 나는 게, 아까 바로 그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면 통신이 잘 안 되잖아요, 장애가. 그것도 전혀 없는데 여기 이물질이 다 빠져나오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선진국 기술은 역산을 다 녹이기 때문에 역산을 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면할 수 있는 비유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또 전달하는 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지배하기 위해 계속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오고 LG도 마찬가지고 미국 국방부로 또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하면은 이제 잘 이해하시니까 이게 미국 캐버사에서 제거된 반도체 웨이퍼 마지막 평탄으로 올리는 이제 들어가는데 한 달에 200덩씩 삼성전자가 수입합니다. 월 200덩씩. 근데 밑에 보면 침전돼 있죠. 잘 보이시는지 보면 이 침전된 게 그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삼성에서 한 달에 200개월씩 빙수 수입해가지고 반도체 공정에 쓰고 밑에 침전되는 것 때문에 3분의 2만 공정에 쓰고 3분의 1은 쓰지도 않고 방석에 버려버립니다. 그럼 여기 영산도 흘러들어가고 개미나 성격이 계속 하수도 흘러들어가고 강물 흘러들어가고 생태계 다 파괴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저희들 기술입니다. 사회적 똑같고 제가 똑같은데 이건 저희가 만든 거 보시면 분명히 입장을 씁니다. 그 순도 자체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 반도체 전자들이 그렇게 지배하게 저희 회사하고 협상하고 분명히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다 이게 뚜껑을 열고 만져보면 돌돌이처럼 굳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걸 나노 기술이 개발된 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선진국들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 해결해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거고요.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도 이걸 저희 나노기술로 만드는 거고 이게 이제 자색 고구마거든요. 빨간색 고구마. 이 색깔 그대로고 맛 그대로고 향 그대로고 영양소 하나도 파괴시키지 않고 이 나노기술로 만드는 거는 이건 정말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약품 시대를 식품으로 다 대체하는 우리 시대를 저희들이 열어놓은 거고 이제 이건 이제 차가버섯인데 이제 암환자들도 차가버섯 먹잖아요. 여기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우려나 물을 그 물을 암환자들 먹으니까 암이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폴리페놀 같은 게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차가버섯 추출물로 추출해서 이렇게 먹으면 흡수는 좋습니다. 그런데 생체 이용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차가버섯 색깔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추출하니까 색깔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맛도 다르고 향도 달라요. 이 차가버섯은 원래 나무향으로 나무 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탄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 상태로 먹으니까 암이 잘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실물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포스코가 저희한테 포스코 정중량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일본에서 만든 굴인데 입자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저희가 나눔 기술로 굴이를 나눔 입자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런 나눔 입자가 똑같습니다. 이랬을 때 이 반도체와 이 대형용이거든요. 이런 기술로 저희가 노벨 화학상에 도전하는 거고요. 제 장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 있잖아요. 소를 한 마리 뒷걸보고 소를 소를 한 마리 끌어와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연기보다 훨씬 더 담배연기의 입자의 천분의 1도 없어요. 소 한 마리를 들어가면 네. 그럼 껍질을 갈려고 문화를 갈리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대로 형체로 들어가요. 그럼 소를 끌어와서 새끼줄이 있죠. 목에 이 새끼줄도 넣어보면 새끼줄도 흔들거든요. 이런 걸 제가 개발했더니 이게 너무 어마무시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미국 국방부가 이 장비를 이동 못하게 예. 이걸 전략을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란이나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데다 절대 기술 수출 못합니다. 수출하는 순간 조치령 사례예요. 예.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무기 쪽이나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제로들이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가 이동 못하고 그렇게 예, 미국 국방부에서 발휘. 기술은 우리 측에서 대표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LG화학에서 저희한테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TV, 텔레비전 화질을 얼마나 선명하게 하느냐는 형광물질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담배연기 자보다 더 미세해요. 전자연기로 보는 거예요. 볼 때 이걸 하나하나를 다섯 조각 내지 열 조각을 냈을 때 현재 화질보다 30배가 더 선명해요. 그래서 LG화학 이 독점을 전세계 독점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지진에 잘 견디는 아주 고강도 콘크리트 이것도 시멘트를 나무로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탄소라는 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탄소 이게 삼성전자가 저희 회사에 나무입자로 만들어달라고 가져오고 LG전자가 저희 회사에 탄소나무 가져오거든요. 이걸 이게 왜 이렇게 입자를 못 쪼개는가 하면 머리카락보다 가는 한 가닥이 강철이 200배 강합니다. 강철이 200배 강하니까 자유자재로 입자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럼 이건 저희 회사가 이렇게 다 입자를 단계별로 나무입자가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도 저희가 이런 걸
딱 부산이 되면 자동차에 침몰했을 때 충분하면 자동차 튀겨지지 않고 그냥 튕겨나가는 비행기가 출항했는데 튕기지 않으면 이게 저걸 못 쓰겠어요. 이런 기술 때문에 계속 미국 국방부들 미국으로 미술을 넣으라고 하고 중국도 중국 우주센터에도 다 중국으로 미술을 넣으라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 찍었어요. 이건 센서 소재인데 요즘 인기 어떤 게 뭡니까? 드론, 그죠? 드론의 생명이 뭐냐면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죠, 센서. 이게 센서 기술이거든요. 이 차세대 센서인데 이것도 포스코에서 좀 다릅니다. 저한테 가져온 건 이걸 이게 일본보다 저희가 30년 앞서가는 제조 기술. 그래서 이 드론이 오래 있게 한다든지 정확하게 찾아간다든지 그 다음 출항했을 때 안 부서지게 하는 게 전부 제 기술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2차 전기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보다도 제가 사실 이미 기술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전기 이런 쪽하고 협상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이렇게 나눠 단지를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나눠줍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하고 전 세계 세계에다 넣어놓고 있더라고. 또 하나만 더 하게 되면 매일 이제 2004년 10월 15일자 한국 농협사회 신기술에서 저희가 31등부터 32등 발간하고 6위가 카이스트 카이스트 기술이 6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쵸 자동차 부품 연구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보면 전자 부품 연구원이라는 한국과대 입자 강가수기가 32위였거든요. 근데 한국 모의사를 미래에서 뽑는데 삼성전자가 2등이었습니다. 삼성전자 1등을 저희가 이게 2004년도입니다. 역시 저희가 아직도 저희가 이제 1등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마지막에 다른 건데 다른 거 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20대 젊은 때거든요. 이렇게 70, 80대 노화된 겁니다. 이 뼈를 매일 유지를 못하는 거야. 혈관을 뼈를 가슴 잡고 혈관을 들어가서 혈관에는 칼슘이 쌓이고 그래서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 신경회생이 막 일어나는데 뼈는 이제 골다운데 뼈가 부스부스해야 되거든요. 회복이 안 되거든요. 현상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돌려놓는 걸 개발했잖아요. 이번에 중국 국가에서 수입을 한다는 연간 한 200조 원 정도 한다. 어제 미세먼지가 파란색으로 나왔고 200조인데 여기 보시면 모방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초. 이런 다음에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이것이 어떻게 노화됐다가 다시 20대, 30대 돌아오는 건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 없이 이런 걸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 전 세계 출동했는데 미국들에게 다 먹겠다고 미국을 이수를 해와요. 네. 이런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젊은 걸 다 보는 자료. 저희 파악공장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 예, 아무튼 너무 중요한 기술을 봤습니다만 여기 지금 그 메일인데 아니 전면이 다 나와야 쉬운 거지 그러니까 그 메일 의단이 조선이거든요. 예, 대단한 회사시고 저하고 이제 일본 라디오 방송 꿈을 향하여 저하고 같이 출연했어요. 제가 인지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아무튼 지금 한 5회 연사가 남았고 벌써 1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5시에 다 끝내도록 그렇게 제가 제 쪽으로 한 것 같고 여러분 열리지 마시고 자, 마지막 한 분
제가 최종 순서를 드렸습니다. 예, 그럼 먼저 선도하셨습니다. 아까 그 참 나눠 말씀을 전달 나눠하고 그래피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피는요 하나의 제로에 속한 거고요. 나노는 테크놀로지 기술이고 그래서 우리 나노 기술로 그래피를 정교하게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 높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한 시간이 줄었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리스 협동조합 이사장께서 여러분 가실 때 나노 제품 에프 박스를 이렇게 준다고 협찬했더라고요. 우리 박수정 협동조합께서 상품권을 협찬해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5시에 여러분한테 선물 두 가지를 전달한다고 제가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박수정 총재님을 모시기 전에 제가 박수영 총재의 8학년이신데 제가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꽃의날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궁화 신부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신 분이고 더욱더 유명한 세계적으로 영국 기네스 협회에 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상 2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42년 역사를 갖고 있는 올바꽃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궁화 신비운동 그 이야기 스토리를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곳에 우리가 지금 왔네요. 최첨단을 달리나 산업발전의 기여도가 이렇게 높을 수가 없는 우리 나노 기법을 이렇게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이제 됐다 하고 외쳐보고 싶네요. 저 박수정 영성 시인 창작 꽃예술 작가입니다. 창작 꽃예술 그 자체를 세계 미술 평론가, 창작 작품 평론가 김남숙 선생님이 책에 내주신 거를, 품평하신 거를 우리 민지예술단 단장이 보내주셨는데, 잠깐만 보내줘 보세요. 네. 말씀을 많이 드린 것보다 꽃이라는 거는 신들의 신전마다 사람과 직접 통할 수가 없어 꽃을 먼저 바치는 그런 보내준 거를 좀 들어보게 소리 없이 그냥 화면만 보아도 되겠어. 그래서 일부러 세계 미술평론가, 작품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USB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한번 배경을 하고 네,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괜찮아요? 나오지 않아요? 시간 3분만 보여주면 안 돼요? 3분만 보여주세요. 있는데 보내줬는데 그랬는데 네 짧게 그냥 간단하게 네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네요. 네 아무튼 우리가 유불순을 초월해서 생각해보면 꽃이라는 것은 모든 아름다움의 대명사이고 또 우리가 이 꽃을 통해서 인생 여정 걸어가는 길에 신전마다 꽃을 우리가 먼저 바쳤을 때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지금 최첨단의 우리 지금 나무기법을 들어봤는데요. 참으로
기네스북에 왜 들어갔는가, 또 우리 본 예술을 왜 창작만 했는가, 꽃사랑의 무적의 학생을 우리가 많이 해줌으로써 우리는 마음이, 평화가, 사랑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각 나라 27개국의 대통령국마다 꽃예술 무궁화 만들기를 해주었고, 또 첫사랑 한신랑 한신부가 333회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을 올렸죠. 기념식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온 세계를 이렇게 한번 알려준 뒤에 본 예술가로서 우리 노벨 평화상, 우리 노벨 재단에서 네, 후보로 들어갔네요.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분들 이야기도 많고 해서 저는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지 예술단 단장이 다른 책에 난 거를 전부 여기서 저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다음 시간을 더 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마치겠어요. 꽃사랑합니다. 네. 잠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제 제목이 대한민국 천재 포럼이기 때문에 Q&A, 정말 여러 패널에 그 질문을 쭉 한 사람 받겠습니다. 우리 김수기 질문을 또 한번 해주세요. 네, 질문하고 싶으신 거, 꽃사랑 인구처변 앞에를 위해서 평생을 단 한 번도 헛빚지 않고 두 사람 부부가 지금 저희는 70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이혜진 교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현수막 뒤에 현수막. 궁금하신 분 없으신가요? 그 손 들었잖아. 네. 저기 한데 아니 저기 이성님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이성님. 네. 우리 이성님 교수는 질문이 많나봐요. 40년 전에 저한테 교육을 받았고 우리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과학대학교 우리 석좌 교수입니다. 네. 네, 석좌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애식 마치고 애식까지 갔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40년도 좀 조금 더 됐죠. 전에 우리 교수님이 정말 세탁을 쪽에 제가 대구에서 여기 서울까지 원전이 아니어서 제가 꽃을 배웠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는 감히 제가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선생님이신데 그때 100세 시대인데 장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연세까지 저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제 인생의 멘토이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제가 지금도 참 이렇게 40년 전이었는데 그 40년 다 돼서 서울에서 우연히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하고 이렇게 이 자리를 가지고 제가 오라면 서울 오면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집이 있고 지금 대신대학과 과학대학의 평생교육원장이 서석대 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우리 교수님이 문자가 왔고요. 제가 열심히 마치고 늦었지만 얼굴 뵙고 싶어서 왔고 질문은 어떤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많은 수고하시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학교 평생 교육원장이세요. 이번에 남동생이 대학 총장 되셨죠? 네, 아, 그렇습니다. 대학교 총장이 되셨군요. 정말 축하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박정희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또 대통령을 또 출마하셨는데요. 연세대학교 교수 학장님을 하시고 지금 작년에 서울대학교 교수 회관에서 우리가 그 노벨 재단 행사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노벨상 그 심의위원장이시고 통일정책 연구원 원장이십니다. 여러분 조평렬 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극기부터 문제 있어요. 태극기가 없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탄핵을 받고 통일정책연구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전에 여기 이사장님이 훌륭한 세계적인 지수 홍보를 말씀을 했고 내가 연구한 것과 어떻게 이렇게 빠져떨어지나 내가 이것을 꼭 주문하고 가겠다! 하고 앉아서 지금 강의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원치 않았던 남북이 두둥강이가 난 온 73년이라는 세월이 73세의 나이를 먹은 인생이 끝나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논문이 한 3,000편이 있습니다. 시도 물론 3,000편이 있습니다. 제 이름 자체가 조평별입니다. 너는 조국의 평화를 열어라! 하고 저희 부친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족혼을 두드려라! 대한민국 통일을 활짝 열자! 한 사람이 국가다! 세계적으로 이 한 사람이 국가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논문을 아주 길게 많이 써서 함축하고 함축해서 이건 100번 들어도 따끈따끈하게끔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시간이 없다 하니 네, 아쉽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가 한평생 소원했던 것 남북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좋아하는 나라로 남고 우선 여기가 지수프로입니다. 유대인이 우리 국민과 5천년 DNA 95 해고 그 사이에 우리가 비서로 탑니다. 근데 그들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3분의 2인 163명입니다. 일본 쪽과의 25명입니다. 우리는 몇 명입니까? 사실은 없죠. 보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0년 역사에 931번의 외침을 받다 보니까 집도 절도 없이 천천히 파고들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한번 쓰지도 못한 집권단을 짊어지고 그 안에 평생 도구가 되는 쓰라는 민족이죠. 통일에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일은 형태적인 통일이 있고 사실적인 통일이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통일에는 자연 통일이 있고 평화 통일이 있습니다. 지금 형체적인 통일은 우리가 모두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적화 통일이냐 흡수통이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양대론을 주장하면서 뜨겁게 세상을 돌고 왔습니다.
주장자의 논의에 따라서 이런 뜨거운 논쟁을 부딪히게 하면서 사상을 찬반을 강론하고 사십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자연 통일과 평화 통일에 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통일과 실질적인 통일로 대별할 수 있으나 형식적인 통일은 외형만을 갖춰줄 겁니다. 실질적인 통일은 자연 통일과 평화 통일로 이 대별하고 평화 통일은 국가 국민이 민주주의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자유 실질적인 통일과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중 한 진영이 완전히 실패한 대세 통일을 그래가지고 아마 처음 들은 단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 연관됩니다. 자연 통일의 특징은 뭐냐? 자유진영의 정책 실패로, 한진영의 정책 실패로 자기들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유통일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지형이 참 놀랍죠. 지형이 자유진영과 공수성이 맞닿아 있어요.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가 예뻐서 우리나라를 4만여 명이 주거하면서 우리를 도왔겠는가 라고 하면 깊이 생각해요. 그들은 기도에 의해서 그랬어요. 사실은 생각해 봅시다. 남한보다도 북한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들이 필요한 지역입니까? 대한민국 지도를 보세요. 우리는 38선 등강이다. 자유진영과 공산당이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에 맞닿아 있는 그 지역에 신우주에 미국에서 자유진영과 공산당이 싸움이 붙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네들이 모든 무기, 물자, 핵무기 다 한국으로 가져와서 그러면 3개월 이상 공수를 해도 모릅니다. 근데 바로 맞닿아 있는 신호진 지역에 군사 요충지를 만들어요. 그 자리에서 막바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천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거기를 노리는 통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감론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통일 정책에 관해서 통일 정책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만든 지금 현재까지도 북한 정책 연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통일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통일을 이끌었어요. 중국으로 하는 거예요. 6.25 때 육박되는 거예요. 참 한심하시죠. 그래서 남북이 분단된 상태를 적대시하고 살아온새 금년으로 온 73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반승한 동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화통일에 관하여서 막연한 주장 공상만을 해왔을 뿐 평화통일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한심한 일이죠. 쭉쭉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이와 같은 통일 난민을 해결하고 평화통일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며 희망찬 미래를 창조 위한 신천 발걸음을 내딛고 평화통일을 열면 우리는 우리 통일을 우리 미래이고 무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원인 평화통일을 열기 위하여 통일정책 연구원부터 만들어서 거기서 전문적인 과학적으로 통일정책을 만들어야만이 통일정책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 과정. 통일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을 창립하고 거기서 통일정책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데 핵폭탄이 없다 이겁니다. 왼손으로 싸웠다. 말만 잘하고 입만 많이 있어요.
국가 국민은 무고한 발전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반드시 열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이고 무한 가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그래서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은 왜 꼭 해야 하는가 통일 후의 전망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이 세 가지는 화제를 던질 줄 알아요. 이거 누구도 몰라요. 대학교 수업 바로 저는 연세대학교 바로 옆에서 그 판검사를 20년 거쳐서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법학연구를 했습니다. 수많은 학생 많이 가르쳤죠. 어디서든 한마디도 잘하게 본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대신 제 사담 하나 간단하게 끊어드렸죠. 몇 초만 허가했습니다. 2년 전에 저를 그렇게 뽑히려던 제 식과 하늘나라로 갔어요. 현재까지도 제 처갓집 형제가 7명입니다. 제 형제가 11명입니다. 합계 11명인데 지금까지도 친구가 사망했다는 그 누구와 대응자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내 일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정책이 뭡니까? 그걸 알고 내 형이 서울대 병원장이고 의사의 대장이고 한의사와 김병훈이 경희대 원장과 그렇게 싸우고 그 사람 내 제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합의 붙였잖아요. 그 형이 병원에 쫓아서 내 손을 꼭 잡고 야 나는 네 이름이 뜯겨 왔다. 돈 3억을 뽑았을 내 손을 꼭 잡고 아무것도 쓰지 마. 이름만 갖고 해라. 우리 아들들이 하늘공원에 앉혀다가 딱 돈도 다 주고 그렇게 가봤더니 세상에 그 요소처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도 임금들이 상세를 지내는 대법자리더라고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 전에 정책을 만들고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란 것인가? 통일이란 나눠준 것들을 하나로 모아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라고 우리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같은 혈통과 언어 및 문명을 가진 단일 민족으로서 수많은 국난을 통해서 소멸하지 아니하고 같은 목적을 갖고 하나로 넓은 지서 국가를 통일하고 발전하고 잘다른 민족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민족의 정의를 받아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고 국민이 잘 살게 만들고 내 자손이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닌가요? 동의하십니까? 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1960년 이전 세대 보리국에 하세요? 이전 세대 60 여러분에 계신 분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겁니다. 60년 사이에 5천 역사 동안 발전시킨 수천 수만 배를 발전시켜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노인정에 가야 하신 분이잖아요. 지난번에 처음 가니까 대한노인이 노인입니다. 나 대통령 추대를 받았을 때 그분이 와서 축사하고 제 옆에 했던 생각이 없어요. 노인정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홀대에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노인정이 뭡니까? 요양병원 가기 위한 대기실입니다. 요양병원에 한 번 갔다 하면 투표한 날짜도 없어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분들한테 평생 해왔던 자기 전문 일분야를 일자리를 부여합니다. 그럼 평생 일하다면 그분만큼 그 분야를 잘하는 전문가가 없어요. 이분이 현장의 예산이고 국가적인 예산은 국가는 잘 돼요. 또 그분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알고 제가 하루에 600만 명한테 글을 올리는 10시간 이상 올립니다. 하루에 600만 명씩 올리고 10시간 자식을 잘 키우면 나무 자식 되고 장모 자식 된다고 그래요. 조금 못난 듯한 사람.
선사를 지키는 선사를 지키는 선함은 등도금 나무가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일어나면 우리는 이분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남북통일을 시켜서 후손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싶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고 결론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만 하고 내려가겠어요. 너무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따끈따끈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 평화를 중심으로 한 평화 통일을 위한 통일정책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사실은 대화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남북통일하는 게 최고의 평화통일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응? 그래서 세 번째 과제를 줄이고 세 번째 과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유진영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 미국이 말입니다. 미국이 세계 300여 개 국가 중에 미국 경제력, 군사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2위부터 끝까지 합한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자유진영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 물적 재산,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이 중국과 맞닿아 있는 그 차이에 신호적 에너지에 군사의 충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유사시에 그를 활용해서 세계 통일을 하는데 남북 통일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세계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북 통일은 분단이 우리 의사가 반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평화통일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계시는데 중요한 일인데 어찌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짐 노저스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업가로 와서 저랑 박대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한국이 통일이 되면 자기는 땅을 사겠다. 그것을 우리 모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한 사람 혹시 기억합니까? 그때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아주 깊이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세 가지 있는 게 뭡니까? 아세요? 뭐요? 빛을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흙이고 먼지입니다. 그래서 공기, 물을 주셨습니다. 이 빛을 자유자재로 12시간만 활용하는 기술을 만들어보세요. 핵작업 무용지물입니다. 그거에서 딱 제어장치하면은 공산주의 가서 핵을 뒷받대도 모릅니다. 저한테 나사 대표 세계적인 대표자입니다. CIA입니다. 수업소. 그래서 일어나는 기술이 빛을 차단하고 빛을 제어하고 빛을 마음대로 하려면 12시간 정도 됩니다. 공기를 차단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빛 가지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핵무기고 뭐 좀 다 미친다. 이 저장치 할 수 있는 거 개발합니다. 세계적인 노벨상. 아까 그 훌륭한 것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사장님께 어떻게 생각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장님 잘한다 되었죠.
지능이라는 그런 뜻 생각해요. 저는 예지대도 있습니다. 사람 보면 99% 너 돈 얼마 있다까지 안 합니다. 흉기 갈 때까지 다 합니다. 심지어 도진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 치면 회원 천명이가 치세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 책에 다 나옵니다. 판검사 12명하고 내성 현직들입니다. 사무실 와서 나한테 인사로 왔어요. 언제? 2016년 12월 15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선생님 도시 아닌데요. 선생님 전등이시요. 그러니까 깜빡이 다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엊그저께 우리나라의 마지막 선종 27대 왕 이석기 왕세자이죠. 정식으로 초청이 왔어요. 초청이 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갔어요. 근데 이 말씀은 왜 드리냐. 제가 75살 정도 먹으니까 얼굴 자체가 초림이 막 하고 막 이렇게 구부리고 20년 칼을 못 대가니까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한옥이라는 사람이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소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한 방에 나서더니 10원이라 이래요. 나는 돈이 없다고 했더니 돈을 안 받을 테니 한 방에 나갔다. 42분 만에 이러던 허리가 무지하게 아파요. 20년 전 승용차를 치고 저 전철만 탔던 한 방에 나서 뛰어도 괜찮아요. 마라톤이죠. 그분이 또 의사협회에 대해 얘기해서 치과 의사 6명이 와서 내 이빨 전체 3,200만은 전쟁이나 100원도 안 먹고 살아. 그래서 나도 그 시체 발표했잖아요. 내 형제 와라. 이분들 가다가 안 때리고 애들까지 다녀있고 전도 한옥마을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현 대통령,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안 온 사람 없이 다 다녀왔더라고. 근데 거기서 자고 온 사람 나 하나뿐이었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인데 여기가 세계적인 천재의 시작으로 어마어마한 기술을 개발하는 노벨상을 합니다. 아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75년도에 호남으로 최고부자 친공자식을 29년 만에 7년 실험받은 걸 보석으로 보냈더니 이병철보다 대한민국 나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은혜를 좀 갚아줬나 이래서 연결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한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요. 한 다섯 분이 지금 남았습니다. 다섯 시에 모두 남자야 되기 때문에 질문. 여러분 예, 질문 한 사람 받겠습니다. 질문. 예, 약속도 하겠습니다. 제가 통일에 관해서는 무엇이라고 내가 말씀드릴까요? 이런 훌륭하신 분이 2014년 84년 2004년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교장에서 서울대 고대학원에서 통일정책 연구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내가 원장 지금까지 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 부평렬 예, 조평렬입니다. 준비하셨죠? 예. 정말 아주 평화 통일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 오셨는데 예. 아직도 예. 지금 이 순간도 그 평화 통일에 대한 그 염원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더 평화 통일에 대한 그 염원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이기라고 2014년에 와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2년으로 걸어갑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서에서 첫째 세 가지를 우리 남북이 하게 됐는데요. 첫째가 무력 없는 평화 통일. 무력 없는 평화 통일. 두 번째 내세 없는 자주 통일. 세 번째, 민족 대동 단결. 이게 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 남북이 서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는 그런 평화 정책들이
수립이 되고 또 도입이 되고 해왔지만은 갈수록 더 이렇게 그 이 남북 대결이 이렇게 좀 멀어지고 있는 그 원인, 거기에 대한 대책 딱 하나씩만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수비와 분쟁입니다. 사실은 남북 통일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북한 지도자를 만나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이 논의를 하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첫 번째 원인이 지금 통일이 안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 뒤에 자유진영에 있는 한국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불을 그분들한테 많이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핵을 만들었다. 핵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핵을 거의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도자들 몇 명이 합의하고 손잡고 출전당에서 통일되는 거 아닙니다.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감정이 점점 이질화되기 때문에 통일을 희망하고 원하는 사람이 반절 이상이 지지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 데서 통일을 찾는 겁니다. 지금까지 통일은 괜히 자기를 허세를 부리고 명분쌓기 위한 통일은 전혀 통일 아닙니다. 그게 바로 얼마까지도 대한민국의 돈을 갖다 북한에 퍼뜨렸다 또 어디다 썼겠습니까? 핵 만들고 있었어요. 그 북한 사람들 헤름이 나오는 거 봐요. 일반 국민들은 우리 60년대가 아니라 더 확장 말해서 못 먹어서 말입니다. 세계 기아의 최고 대국이잖아요. 네, 그럼 답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조 박사님이 우리 대통령도 출마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오늘은 혼자만 시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 한 10여 분의 소설이 있기 때문에 맞추고 내가 대통령 네.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5천년 역사에 다 대통령 출마한다는 사람인데 저는 방금 질문한 모든 분들이 추대를 해서 1년 동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여러분 만나시고 오늘 중요한 나눠 정품을 협찬하시고 여기 업장수를 대표님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나눠빌리 추진단장이시고 원래 앨리스 협동전 이사장 엄창한 대표님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엄창수입니다. 좀 올라갈게요. 네, 잘 보시죠. 오늘 노벨재단 행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게 있는 게 이것이 무엇인가요? 두부입니다. 이 두부입니다. 두부. 저는 두부입니다. 두부인데 이 두부가 이 두부라는 식당은 어머니들 다 알고 계시죠? 어머니들이 두부 만들어 보셨는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이 두부를 갖다가 톱깍지까지 두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 에펙셀 기술을, 에펙셀 기술이라는 톱껍질까지 전부 다 구분해가지고 이 두부를 제가 다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시는 두부는 지금 이걸 두부를 믹스에 갈았던 데에요. 톱껍질까지 100%. 그래서 여기 어머니 그 마평복을 아실 때 여기에 톱껍질만 다 넣는 거지 다른 것들 다 넣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5층에 에펙셀 생활 민간이라는 법인을 운전 중에 있고, 저는 이제, 회사 나무 그래 주식에서 대표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어머니들이 안 아프고 사는 게, 어머니들이 안 아프게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어르신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무명장수라는 것을 나이 드시면 전부 다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무명장수는 본인이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건강이 보입니까? 건강이 보이죠?
제가 지띠입니다. 윤석이라고 나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위암말기에 한강시험 대상자가 6년 전에 제가 위암말기 한강시험 대상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자연 치유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아시죠? 앞으로는 다 자연 치유 하려고 하잖아, 우리도 그렇고. 근데 자연 치유해가지고 제가 저는 위가 없습니다. 위를 다 잘라버렸는데. 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MSF 생활 건강이라는 이 사업을 하게 되고 이 두 분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 자연 치유. 왜 그러냐면 통에는 옛날에 이런 얘기했어요. 통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게 통의 주산지는 남중국이에요. 중국 아닙니다. 두만강의 두자는 통구자예요. 그러면 저도 MSF 기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두 개 다 들어가요. 지금 드시니까 못하죠? 거기에 지금 현재 두부 시장은 모두부 시장이죠. 모회사들. 그 두부는 폭격제하고 빚이 없습니다. 그죠? 두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두부가 여러분들에게 두부를 믹스기에 바라는 두부예요. 온 두부를. 근데 여기에 보면은 폭격제까지 모두 갈아 만든 모방 불가능 절석 두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총장님이 그걸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 행사를 자주 해요. 그 행사를. 이 두부 사업을 제가 지금 한 1년을 고생해가지고 그 강박사님하고 이 두부를 만들었는데 이 두부 사업을 갖다가 1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1분에 한 번. 어머니들 제가 목표가 뭐냐면 여기 제일 많이 드시는 어머님이 4시간만 두부를 만들고 한 달에 1,000만 원 손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하실 분 손 안 들어보세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제가 사업 안 해줍니다. 엄마들이야, 엄마들. 엄마들의 건강 사랑방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 건물에 5층에 두부를 만들 수 있는 기계까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실 때, 오늘 이제 가실 때 제가 두부 두모식을 갖다가 그 박스에 포장해 가지고 담아놨으니까 올라가실 때 마치실 때 5층에 올라가셔가지고 두모 받아가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직근이 전화번호 있으니까 또 하시면 돼요. 이 두부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아시아에 뭐 전부 다 두부는 설명 안 해도 알죠, 그죠? 다 합니다, 다. 이런 내용들 뭐 케이크도 다 합니다. 콩을 갖다가 콩에 있는 영양성분들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세요? 단백질 풍부하다고 알고 있죠? 지금 현재 왔다. 오랜만에 왔다. 근데 제 두부에는 단백질하고 지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8대 영양소, 탄수화물이 35%,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 40%, 지방이 25%, 5%가 무기지. 그러니까 8대 영양소가 다 있어요. 8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35%, 단백질 40%, 지방 25%,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여기에는 비타민, 미네랄, 칼슘부터 해가지고 아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저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무릎의 모든 부분들, 골다공증을 저희들 제품은요, 에펜셀 제품은 골다공증이 완치됩니다라고 표현해드립니다. 골다공증이 완치된다. 원래 골다공증은 불치병이에요. 자, 제 그 별명이 뭐냐면 자연치유 의학 박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어머니들의 고추장 맛 다 보셨죠? 그죠? 간장 맛 보셨죠? 된장 맛 다 보셨잖아요. 뭘로 만들죠? 콩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송장 맛은 봤습니까? 송장 맛. 저는 송장 맛을 봤잖아요. 송장맛.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진단을 받고 병원에 환병원에서 항암치료 대상자가 된다고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는 뭐가 박혀 있을까요? 항암 받으실래요? 안 받죠? 근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항암을 암병원에서 항암을 하지 않으면 도망가면 됐어. 그럼 아무나 갈 수 있을까요? 뭐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 하자. 돈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제 직업은 원래 디벨로퍼예요. 디벨로퍼 시행하는 사람, 아파트 짓는 사람, 개발 사업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20몇 년을 해가지고 돈을 참 많이 벌었어. 그런데 제가 선택을 해서 항암치료 대상자 위암환자 선택이 되고 나니까 그게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입고 갈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건강에 대해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배를 두 번째 했거든요. 두 달 전에 또 한 번 더 쬐서. 왜? 밀가루 음식을 조절을 그만큼 오는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가루 음식에 대한 식탐을 갖다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에 새벽 5시에 장폐세기 와가지고 바로 신촌세브란스에 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또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폐혈증이 와가 3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2시간 만에 또 응급실에 들어가서 배를 또 째었어요. 그래 의사가 그럽니다. 다음부터 신촌세브란스 오시지 마시고 숙소를 했던 300으로 가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3명으로 갔으면 저는 죽었겠죠. 그죠? 시간이 3시간 지나버리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이 두부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먹는 방법 아셔야 돼요. 보스톱 어머니 다 70조 아시죠? 보스톱 첫 번째가 뭐예요? 잘 먹고. 두 번째, 잘 먹었으니까 잘 자야 돼. 잘 자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잘 사고. 샀을 때 여러분들 대변이 우리에 떼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병이에요. 의사가 검진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검진을 하는 것도 현대의학에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먹었는 쓰레기가 나와가 대변을 확인하고 한번 넣으니까 대변이 우리에 떼야 됩니다. 뜨시는 분 계십니까? 뜨시는 분 있으면, 오, 건강하신 거지. 건강하지.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내가 먹었는 음식이 생체 이용률. 여러분, 생체 이용률이라는 단어 모르시죠? 따라 해보세요. 자, 생체 이용률. 생체 이용률. 생체 이용률. 따라 하세요. 생체 이용률. 그래 하셔야 건강해지십니다. 그래야 남북통일이 되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도 모아하면서 무슨 남북통일을 합니까? 오래 사세요. 남북통일이 되는 걸 보실까? 선배님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 내 몸 하나가 건강해야 그 다음에 가족이고 내가 건강해야 내 자식에게 마누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행복은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제가 송장마스 봤기 때문에 여기 저보다 다 연결되시는 분들은 흔히 들으시지만 저는 송장마스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의 백세일에 제가 사업단장이에요. 송장 사업단장이에요. 제가 이 두부를 왜 만들냐면 두부를 1년 동안에 고생을 해서 만들었어요. 5천원. 이때까지 이 두부를 만든 사람이 없었거든요. 풀몬도 못 만들었고 시기도 못 만들었고. 왜? 콩껍질을 갖다가 콩껍질을 나누어 해가지고 물성이 물질이 변하지 않는 콩껍질 입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지구상에 에피세라는 곳에서 이 콩가루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회사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2000년 동안에 이 꿈의 두부를 아무도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엄창선이라는 사람이 두부를 만들어버렸다. 여러분들은 이 두부를 갖다가 먹으면 고소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일반 밖에 식용의 두부 한 번 드실 수 있습니까? 못 드십니다. 근데 이 두부는요, 한 번 먹고도 그 다음 또 먹습니다. 제가 지금 내장들이 전국에 한 4개를 있으면 차려놨어요. 근데 하루에 200모가 한 시간 만에 다 나가버립니다. 밖에 수입도 안 했는데. 왜 그런가요? 그거는 어머니들이 선택하는 품목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남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은 사업 안 돼요. 왜? 남자들이 입이 먹어가지고 입을 안 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니까 입이 전부 다 곰팡이 냄새만 나지.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입을 떠들어야 돼. 그러니까 두부 한 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와가 두부 네 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두부 열 번을 가져갑니다. 왜 가져갈까요? 자기 가족들 밥상을 차려주니까 엄마들이 제대로 된 건강 지식이 있으면 가족이 건강해지고 엄마들이 잘못된 상식이 있으면 전부 다 좋습니다. 아니 스티븐 애플에 애플 아시죠? 그죠? 스티븐 잡스가 왜 그럼 51살에 체장암 걸려가지고 54살에 죽었나? 그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인데 그 행태 누가 됐습니까? 세계 최고 박사들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췌장암이 돼서 아니요 암은 다 똑같습니다. 암은 어디에서 기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똑같이 그걸 갖다가 뭐 췌장암이고 내가 위암말이니까 그런가? 저는 위가 위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위가 위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생하죠? 저보다 건강한 사람 이게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우리 강대 박사님 빼고. 우리 강대 박사님은 저보다 5년 선배시거든요. 그런데 내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이 제품들 칼슘, 키토산, 차가버섯 저 먹은 거는 여기 혼자 다 드세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남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안 먹혀. 힘들어. 그래서 제가 두부를 만들어버렸어요. 두부는 어머니들이 사가지고 마라, 사가지 마라, 사가지 마라 하는데도 다 사가지고 와. 어떤 어머니는 80원을 사가더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게 한 포가 4,000원이에요. 자, 국산콩입니다. 어느 큰 회사가 있는데 4,500원에 국산콩이 4,500원에 300원 안 돼요. 저는 이걸 330에 담아버렸거든. 왜? 콩껍질까지 다 담아버리니까 콩가루 1kg에 저는 두부를 갖다가 5층에서 멘모가 나오냐면 22모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두부시장에 모두분들은 10모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질이 더 많죠? 영양가는 더 있죠? 그런데 껍질이 100% 들어가 있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래요. 이 두부를 먹으니까 뭐가 돼요? 영양을 채워주고 내 몸에 불필요한 지방, 중성지방 여기 어머니들, 아버님들 혈액 속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밥 남았는 거 엄마들 다 끓여 먹었지. 그러니까 옆구리 살 티 나왔지. 그게 뭐예요? 중성지방. 혈관 속에, 혈액 속에, 혈관 벽에 붙어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차이니까 동맥경화가 오는 거야. 왜 인간은 80살부터 100살까지 골골 끓고 살까?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을 올리려고 하면 돈이 사야 됩니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삶의 질을 올릴 것 같으면 그 사람, 그러면 지금 삼성에 이분이도 오래 살아야지. 아니에요. 건강은 돈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찾는 거예요, 정보.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제대로 된 영양소가 있나 생체 이용률이 극도화 되게끔 본인이 노력하셔야 된다고. 본인이 음식 먹는 밥 먹는 방법 잘 먹는 방법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먹었으니까 잘 자는 방법 알아야 되고 잘 잤으니까 아침에 잘 사고가 돼줘야 돼. 쓰리고를 하고 난 다음에 고스톱에 쓰리고를 해야 돈을 배로 받잖아. 그제? 두고에다 돈 배 안 넣어. 그러면 쓰리고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하고 운동하고 운동하려면 돈이 있고 경제적 자유가 돼줘야 운동이 되는 거지. 돈 없는데 무슨 아침 일나고 운동합니까? 맞잖아요. 그럼 운동하고 했어. 그럼 운동하고 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이럽니다. 동물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라는데 아니 이름 남겨가 마음인가? 이름 남겨가 누가 알아줍니까? 지식고 나면 끝인데. 그럼 하늘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은 봉사합니다. 봉사. 왜? 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얻는 게 뭐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 신하고의 대화, 신하고의 교감, 힐링. 그게 되어야만이 저같이 건강하게 300살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세포는 300년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누가 살려줍니까? 본인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거나 궁금한 거 계시면 언제든지 5층에 저하고 미리 미팅을 갖다가 해주시면 여기에 노벨재단의 관계자분들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두부에 대한 거 제가 이제 앞전에 그 시간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은 뭐 얼마든지 다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의 영양소나 뭐 저희들이 영양소 파악 없이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냈고 하나의 결정체를 만들어냈고 지금 제조 방법은 저희들 딱 세 가지 밖에 없어요. 옛날에 어머니들 콩을 물에 뿌려야 돼. 그 다음에 갈아야 돼. 끓여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걸러가지고 밑에 통에 넣어가지고 돌 눌러야 돼. 그러고 또 잘라야 돼. 그죠? 근데 저희들은 콩가루, 백셀 기술로 갈아놓은 콩가루를 갖다가 제가 만들어놓은 두부 기계에다가 넣어버리면 두부가 내가 나옵니다. 일본에 한 번.
그러니까 친애 할머니, 80세 어머니가 힘만 들이고 부부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둘을 갖다가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왜? 어머니들이 해야 되니까. 아니 젊은 아가씨가 무슨 두부 사업을 해? 안 줍니다 제가. 이 두부 사업을 남자가 보면 제가 사업을 안 해줘요. 프랜차이즈 제가 못 말합니다. 어머니들이 제대로 된 건강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업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건강한 사람 빵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에요. 어머니들 앉아있는 데는 몸을 모여 앉아갖고 이 두부를 가지고 세트도 만들고 김치전도 만들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눈꽃 빙수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이 두부 하나로 만들어지는 아니면 콩국수집 종로에 그 진주식당에 콩국수도 한 그릇 얼마인지 아시죠? 14,000원. 요거 한 모 해가지고 콩국수 두부를 나옵니다. 그러면 소득이 얼마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 두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두부 시장을 다 바꿔놨는 것만 이해하시고, 여기 제가 이제 개발한 이게 되게 간단하죠? 여기에 백세의 그 콩가루를 여기에 정수기입니다. 여기 넣어버려요. 그럼 지가 끓습니다. 그럼 얘를 받아가지고 냉각기에 넣어가지고 냉각 장치가 되어있으니까 온도를 40도까지 내려. 그럼 응고제 넣어.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실링하면 지금 밖에 보시는 저 두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기계 이름이 다당기라 해요. 다당기. 그러니까 콩껍질 다, 영양소를 다 담은 두부 기계. 다당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두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제가 글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자연치유와 답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자연치유를 갖다가 어떻게 그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 답을 다 찾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위가 없는데 어떻게 요 건강 유지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 근데 위가 자라난다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꼭지가 있어야 자라나죠. 저같이 윗부분 알을 다 절제했는데, 단백질, 위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곳이에요. 단백질 분해하는 게 무슨 건강을 시켜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으로 못 고치는 병은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300개 살았으면 제가 이 두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개념은 일단 첫 번째가 두부를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변이 잘 나옵니다. 대변이 잘 나오게 되면 일단 소통이 되겠죠. 대사가 돌아갑니다. 지금 또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모든 암환경에게 나아갈 전문 케이블을 마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마치려고 저 5분짜리 동영상 두부에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제 그 포럼 마치는 거라고, 그 동영상이 끝나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강의 행사 끝나고 올라가 내려가실 때 5층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두부 두모식을 갖다가 아이스팩에 다 담아놨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두부는 광부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두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효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소금,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콩껍질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넣으시면 돼요. 집에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강아지들 있으면요, 강아지 주면은 한 모 다 먹어요. 개인들이 맛있는 걸 잘 알아요.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케이두부. 그동안 현명한 주부들의 두부 선택 기준이 유기농콩, 국산콩 100%였다면 이제는 바뀌었다. 바로 콩껍질. 진짜 좋은 건 껍질에 있으니까. 콩껍질의 영양과 고소함까지 전부 담은 케이두부. 네이버 어학사전에는 전두부가 껍질을 제거한 생콩을 통째로 강단한 보통의 두부보다 가수를 적게 하여 만드는 두부라고 정의되어 있다. 전두부에서 저는 온전할 전을 쓰고 있다. 콩껍질이 빠졌는데 온전하지 않다. 일반 두부에는 왜 콩껍질이 들어갈 수 없을까? 전두부 제조 기술은 2000년 두부 역사를 바꿀 정도로 기술력이 차이가 나 제조업체들은 전두부를 꿈의 두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K두부는 그 꿈을 이루었다. 나노브랜 주식회사만의 혁신 기술로 콩껍질까지 갈아 넣어 콩의 영양과 고소함을 100% 전분하는 진짜 전두부이다. 제 전두부의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 콩껍질까지 들어가야 전두부라고 부를 수 있다.
비교불가 영양성분, 차별화된 제조과정. 콩은 신이 세상에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심혈관계 질환 예방. 콩의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을 통해 한동맥경화 효과가 있는 일산화질소 생산을 증가시켜 혈관 확장을 높이고 혈류를 향상시킨다. 또한 혈전 형성의 주요 단계인 혈소판 응집 형성을 저해하여 혈전 형성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두 번째, 탁월한 항암 효과. 콩의 사포닌은 유해 성분이 장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유해 성분을 흡착해서 독성 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강력한 발암 물질인 니트로소 화합물의 생성을 차단한다. 세 번째, 혈당 조절. 콩 섭취는 인슐린 신호 전달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며 혈당 항상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유지시켜준다. 네 번째, 골다공증 예방. 이소플라본의 한 종류인 제니스테인은 뼈를 만드는 보라세포의 단백질 합성과 확산을 증가시키고 파골세포의 세포 자멸을 유도한다. 다섯 번째, 바이오틱 효과. 콩단백질은 간에서의 지방세포와 중성지방의 생합성을 감소시키고 중성지방 축적을 억제시켜 조직에서의 지질 축적을 감소시킨다. 여섯 번째, 장건강 증진. 콩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 증진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므로써 장건강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일곱 번째, 두뇌발달과 뇌건강. 콩의 레시피는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주어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여덟 번째, 피부 노화 방지. 콩의 제니스테인은 항산화 효소를 생성하여 노화로 인한 피부 섬유아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한다. 이렇게 좋은 콩의 효능을 다 담은 두부, K두부. 차별화된 제조 과정. 일반 두부. 첫 번째, 물에 불린 콩을 알맹이와 껍질로 분리한 후 껍질을 버린다. 두 번째, 콩 알맹이는 기계로 분쇄한다. 세 번째, 반콩은 망에 걸러 비지와 콩물로 분리한다. 네 번째, 분리된 비지는 버린다. 다섯 번째, 끓인 콩물에 응고제를 넣는다. 마지막으로 응고된 콩물은 망에 걸러 물을 버린 후 두부 형태로 만든다. 그렇다면 K두부는 먼저 물을 끓인다. 두 번째, 끓는 물에 초미세 콩가루를 투입한 후 교반, 가열한다. 세 번째, 끓인 두유를 냉각조에 받는다. 네 번째, 받은 두유에 응고제를 넣는다. 마지막으로 두부 전용 용기에 두유를 받는다. 방부제 무, 화학첨가물 무, 쉽고 빠르게 K두부 완성. 버려지는 콩비지 0%, 버려지는 폐수 0%, 콩의 영양은 100%. K두부. 콩껍질의 영양소까지 전부 담은 K두부.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두부에는 현재 두부는 없습니다. 현재 두부는 단백질하고 지방밖에 없어가지고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 분해되는 과정에서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왜 이런 두부가 맛있는 두부가, 제가 지금 여기에 두부 한 모를 했는데 이 탄성이라고 하는 그 식감을 다 찾아버렸는데. 이 식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각으로 지금 해는 두부가 그냥 끓였을 때, 요리했을 때 안에 있는 요리하고 왔다 갔다 겨부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부로 해가 김치찌개 하시면 두부만 없어지고, 지금 현재 두부 김치찌개하고는 김치만 없어지죠. 두부가 남잖아요. 그런데 제 두부는 하여튼 건강한 것들, 이 막걸리가 탄성이라는 거는 어겨지지를 않아요. 푸딩 같아요. 푸딩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부를 갖다가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야 나라를 바로세우고 건강하셔야 노벨상 받는 그날까지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말을 갖고 오실까요? 네. 네. 이쁘시다. 두부를요? 네.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요 매장 옆에 한 8평 정도 매장을 꾸미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소만 우리 그 5층에 남겨주시면 집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택배 처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국에 이런 그 8평짜리, 10평짜리 어머니들 두부 그 두부 가게인 토프 팩토리라고 토프 콩 팩토리가 공장이듯이죠. 두부 공장 지금 이제 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다 진행이 되니까 그런 나중에 이제 그 지역에 어디 유관장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가서 각 지역에서 가까이서 다 직접 두부를 사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번만 더 받으라.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네. 아, 세계 최고의 두부, 케이크, 저도 일찍 먹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네, 너무 행복한 분이고, 최고의 두부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5시에 좀 마치려고 되기 때문에 저도 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에이펙스 기술이 나노 기술에 버금가까지 했는데 사실 오늘 나노의 대한민국 1인자를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알고 보니까는 그 나노에 관한 기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노 기술이 드론에 영역이 돼가지고 드론이 정말 세계적인 그런 도움을 타고 있습니다만 오늘 드론 최고 전문가가 오셨어요. 우리 김문정 박사님 앞으로 여러분 보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벨 우리 수석 부총재 맡고 계시고요. 판버스 주식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정입니다. 지금 그게 파트너십이 이게 드론이에요. 드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예, 드론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된 현재 드론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드론에 대한 뭐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드론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것과 그 다음에 드론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을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드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그 경북 그 김천시에 있어요. 김천시에서 올라왔고요. 거기에 보면은 삼도봉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상도하고 전라도 구주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하고 이렇게 이 봉우리가 그 세 도를 같이 연결되어 있던 곳을 이제 삼도봉이라고 하는데요. 삼도봉 자락에 지금 한 480고지 정도 돼요. 거기에서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것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드론 관련된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보시니까 잠깐 쉬는 형태로 해서 드론으로 활용한 거 있죠? 저 영상 중에 이것 좀 풀어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네. 풀어주세요. 이게 그 드론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한 20m 정도 드론을 띄워서 지금 저 이쪽에 산에 이제 겨울에 찍었어요. 지금 더우니까 30도가 넘으니까 시원해지라고. 저쪽에 지금 봉우리가 보이는 게 삼도봉이라는 데인데요. 이 영상을 찍어서 음향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동양화 같지 않으세요? 이 드론으로 찍은 거고요. 여기가 제가 이제 그 이제 유진 교수님이 하시던 이제 노벨재단에서 하는 시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그 가을 같은 경우 가을 작품을 해서 그 모두 150년 대에서 정면으로 회사를 출품을 했더니요. 그림 줄 아세요? 그림이 아니라 찍은 건데 그거를 크게 하니까 그림 것 같은데 옷에 잘 안 하죠. 가을 작품. 지금 저기 보시면 저기 마을이에요. 저 아래쪽 마을이고요. 산 중간에
이게 드론이 하늘에 떠서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은 거예요. 이게 가장 괜찮다 싶은 장면은 캡처라는 걸 해가지고 작품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평균적으로 농사용 쓰는 건 25kg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농약도 이제 탑재해가지고 살포도 하고 또 씨앗 같은 경우에 이제 흙 뿌린다고 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그런 씨앗 같은 경우가 드론에다가 그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드론이 뿌려요. 그러니까 1000평, 2000평, 10000평 이런 거가 그냥 몇 분 또는 몇 시간, 한 시간도 안 걸려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제가 개발하는 것은 그 자꾸 이렇게 박사님께서 나무 관련된 걸 하려면은 제가 군사용 드론 관련된 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산 있다 보니까 눈이 오기 아까 눈 보셨잖아요. 눈이 오면은 어떤 차도 못 다녀요. 제가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많이 나와 있을 때 제가 한번 박사님한테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 눈을 녹일 수 있는 형태를 보면 지금 칼륨을 뿌리고 있잖아요. 칼륨 이런 걸 뿌리고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소금을 뿌리는데 그거는 다 부식화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발열체가 있습니다. 그 발열체를 드론에다 놓고 뿌리게 되면은요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막혀가지고 눈 때문에 못 가잖아요. 어떤 제설처도 가지 못해요. 근데 드론이 한 번 움직이면 사람한테 위해성이 없는 그런 형태에서 눈을 녹일 수 있는 형태의 발열체. 그거를 드론에다 하는 거고 어차피 그 드론에다 하면 무게라는 게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물의 무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또 추락사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노 관련된 어떤 물질을 가지고 드론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자체를 그런 나노 기술을 통합해서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뉴스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보면 드론으로 해가지고 폭격을 한다든지 그 자폭 드론이라든가 그래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하는데 일단 노출도 많이 되고 하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자폭용 드론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또 관리해 줄 수 있는 드론이 또 높이 뛰어야 돼요. 그런 것 같은 경우 무게라든가 또 이 무게에 의해서 배터리라든가 일단 수소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무게가 많이 나면 연료 소모율이 많기 때문에 채공 시간이 길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나노 기술이 첨가된 그런 형태로 재질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에 들어가는 실증 사례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도시락 형태의 밥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허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드론에 매달해서 지금 허가 사항도 보면은 도시권에서는 안 되지만 지역적인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편의점 반경 5km까지는 드론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전화하면은 요즘에는 드론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오토바이가 그 택배라든가 아니면 우체국가 올 때 오토바이가 와요. 한참 하나 때문에 두 개 때문에. 근데 드론으로 하게 되면 그 거리가 되게 가까워지고. 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농장에서 산도봉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게 하면 요새 UAM 해가지고 물량 또는 인증형태의 그런 택시라고 하죠. 드론 택시의 시범장 형태로 거기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에 올라갈 때 오늘도 관광버스가 두 차가 왔더라고요. 두 차가 와서 등산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산도봉에 헬기장이 있어요. 착륙장이 있는데 이 드론 실증사에 관련된 거를 여기서 체험할 수 있게끔 예전에는 이제 걸어서 가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형태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시대에는 이 드론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른 거는 영상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 드론을 잠깐만 여기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드론을 띄울 때는요, 첫 번째는 이게 조종기예요. 조종기는 다른 거를 보면은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하는데요. 얘는 요게 화질이 좋은 요 화면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할 필요가 없고요. 요거를 두 번을 스위치를 두 번을 딱딱딱딱 하게 되면 이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금 켜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켜지는 동안에 또 여기도 보면은 여기 앞에 카메라예요. 원래 이게 요 뒤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집에 TV나 이런 것처럼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항상 두 번을 돌려요. 그럼 얘가 딱 돌리고 그 소리가 나요. 그럼 소리가 나면은 여기에 이 조종기하고 드론하고 준비를 합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여서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종식이야. 얘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거리는 이유는 지금 깜빡거리 있는 유식기운을 얘랑 같이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실내다 보니까 GPS가 없어요. GPS가 되면 얘가 가운데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좌표를 읽어서. 지금 제가 시동을 걸어볼게요. 그리고 살짝 띄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 자체가 왼쪽에 있는 걸로 동남지를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가만히 놔두고 얘가 움직이 살짝 흐르죠. 이걸 흐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GPS가 얘가 못 잡았기 때문에 고정 위치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하는 거는 빨리 움직이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 이렇게 되는 거가 이게 조종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쪽 조종 영역을 다 땄고요. 그리고 가리키는 거, 전기하는 거, 이런 거는 다 해놨어요. 지금, 원래는 이게 미니기 때문에 큰 거는 못 합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왼쪽, 오른쪽, 그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정도가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을 얼마만큼 저기 하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 오시게 되면, 이 드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많이 해드리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보다는 좀 나이가 높게 되면은 인지능력이라는 게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인지능력을 향상하는, 여기도 보시면 이 카메라가 여기 다 보이죠? 화면에. 예,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게 여기 나타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잠깐 놓을게요. 네, 앞으로 좀 보면,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두고로 가면 되는데요. 왼쪽에 거는 위하고 아래, 좌, 우 이렇게 다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조종하는 걸로 보면은 이제 제가 좀 지나갈 때 멀리고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자, 이렇게 돼서 시원하실 거예요. 컴퓨터. 네. 남쪽 같은 경우도 이거를 통과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렴한 거 연습용 이런 거는 정말
기술이 25km 허가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런 드론이 있어요. 근데 얘도 허가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형태의 4종을 따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촬영하거나 뭐 하는 이런 연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렴한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런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요즘에 이런 동호회도 있고 촬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 드론 산업에 대해서 부대도 창설을 했고요. 그래서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드론을 활용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현황들이 되게 많아요. 도심 같은 경우에 이런 고층이 추락사고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큰 일반적으로 폭력발전소라든가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랙이라든가 오염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 아파트 같은 게 크랙 같은 거라든가 오염된 거, 이런 것들을 모든 조사를 드론으로 하고, 앞으로 어떤 드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석자 산업 시대에 드론이 이제 필수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생님,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아까 방금 이 드론을 띄우셨잖아요. 네. 직접 조정하셨잖아요. 네. 아니, 빠진 것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기라는 사람이 방금이라도 이걸 또 조정할 수 있는지. 아,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워요. 왜냐면, 얘가 얘만의 수신 코드가 잡혀 있어서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론을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동시에는 안 되지만 얘하고 또 다른 드론을 쓰고 싶다 그랬을 때 얘가 작동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장치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동시에 다른 사람이 한 드론을 두 대의 조종기로 하는 거 그거는 가능한데 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는 끊어져야 돼요. 끊어지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 하신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비행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누군가가 그거를 해킹을 해서 요즘에 자동차나 뭐 영화상에 그런 게 많잖아요. 예, 드론도 해킹을 해가지고 드론을 탈취해. 예, 군사용 드론 같은 경우, 그 제닉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또, 그런 드론, 불법 드론을 또 포획하는 이런 장치도 있어요. 그래서 해킹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게 취약성이 전파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과 방지, 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드론이 넘어와서 그냥 갔잖아요.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즘에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부터 나오신 분은 10분 이내로 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노벨대학
교수이시고 미국 노벨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임기영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그 눈꽃 박물관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평생 눈꽃 그림을 그리셨어. 그런데 이게 10분 정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5시간 맞춰야 되고 또 나중에 지금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지금 선물 두 개를 보내셨는데 이것도 전달해야 되는데 빨리 맞추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부 다 훌륭하신 분만 계셔서 저는 눈꽃 그림을 90년에 백두산을 스케치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보름전에 그런데 타스프를 갔어요. 타스프를 갔는데 눈이 계속 오는 걸 제가 타스프 나갔는데 눈이 내리는데 그때 6월 5일인데 아니 6월 5일은 밑에는 도시 먹고 나 아주 굉장히 아주 애를 저거 2000인데 눈이 내리는 것이 완전 아리랑 춤을 추면서 내리는 것처럼 아주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제가 다른 그림을 한 몇십 년 하고 글을 평생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 그림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게 90년도부터 지금 33년을 눈꽃 그림만 그려가지고 뭐 서울대 미대 교수라든지 홍대 미대 교수라든지 교수들이 그림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 끼 없어서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제자가 한 20년 된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만 가르치고 다른 사람 보고 그리라고 했어요. 보고 그리지를 못해요 아직까지. 그걸 기법을 만들어가지고 유화와 동양화의 밝은 기법을 융복합보 융복합해가지고 한 것이 지금 33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런 전시도 하고 유엔에서도 그랬지만 주한대사 70명의 조그만한 그림을 소장하기도 했고 동계올림픽 때 우리 전 세계 기자들에게 한 250개국 기자에게 눈꽃 넥타이를 그때 박원 도지사 최문수가 와서 주문을 해가지고 전 세계 기자들에게 동계올림픽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왔는데 그걸 알아주기도 하고 제 그림을 주문해가지고 그리고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아주 고평을 받고 박물관에 많이 들어가고 제가 된 것도 받고 그랬어요. 그 대신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알라TV를 거기에서 전 세계 250개국 그 나라의 5분은 그 나라 말로 전 세계 5분이 방문이기도 하고 제가 또 눈꽃송이 하고 또 그 다음에 복잡을 했는데 KBS에서 한 10년 전에 저를 초대해가지고 4개국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100자의 글자와 숫자 100자를 했는데 책을 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찬사를 보냈지만 중국에서 100만 평을 줘가지고 저를 100 테마에 대해서 좀 했다고 했는데 진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중단이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에서 미술관도 대중에 가는 사람도 많은데 아주 결정적인 것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나이도 이제 많고 나이가 만 80이에요 올해 그런데
하여튼 건물이 돼 있으면 좋은데 건물을 지으려 하다가 죽을까 봐 걱정입니다. 아예 나로의 강 박사님이 요즘 옛날에 또 좋은 그래서 제품을 줘서 건강도 오더라고요. 상당히 좋고 하셨는데 요즘은 건강 제품도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두부가 보니까 그거 보고 또 건강이 좀 좋지 않았나 봤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찬성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KBS에 나온 것들을 받고 책자는 굉장히 두꺼운 것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읽었습니다. 복장에서 연구를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천재 포럼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분을 모셨어요. 일단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고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순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아 그러면 또 담 박사님이 사실은 오늘 모임 있어서 가시기 때문에 서울대 총장님 이제 시상식 때 네, 나오세요. 예.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담 박사님 가시기 때문에 서울대 총장님께서 오늘 보내셨어요. 우리 박옥장님 나오세요. 박옥장 빨리 무도 나오세요. 바쁘시니까 서로가. 제가 선대학교 네. 그 동창회 임원들과 회의가 있어서 네. 지금 가야 되니까. 여기 안에 올라가세요. 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가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 공동체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전해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박국장, 2023년 6월 서울대학교 총장 유홍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다발 주세요. 자, 사진 빨리 찍으시고 우리 은배님 박수. 지금 뒤에 저도 어릴 때는 그림 그리다가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림 배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서겠어요. 뒤에 서겠어요. 같이 찍어요. 뒤에 서겠어요. 김경인 박사. 네, 김경인 박사님께서도 서울대학교가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유홍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윤 박사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민경윤 박사께서는 사실 임명장이 또 나왔네요. 임명장 부총재 민경윤 존경하는 기자에게 동양문인협회 정관에 의하여 여매로운 동양문학 부총재로 임명합니다. 동양문인협회 개강 동양문학 전달해 주십시오. 네. 같이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분께 다음은 우리 김기현 시인이 되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김기현 시인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시인이십니다. 중견 시인이십니다. 오늘 제27회 천재의 문학상 수상을 받았어요. 저희 노벨재단에서 2년 전에는 대한민국 110%를 열어냈어요. 오늘 정말 천재 포럼 너무 열등하게 뜨거우시고 천재 문학상 김기현 씨 이분은 대한민국 천재 포럼이 주최하고 노벨 타임즈가 주관한 제27회 천재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영예로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17일 대한민국 천재 포럼 노벨 타임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씨에게는 크리스탈 상태가 협찬이 좋았네. 협찬이 좋았네. 아주 가벼운 가질 수 없는 협찬이 좋았죠. 우리 여기 계신 분한테는 이제 끝나시면 5층에 올라가시면 기념품을 포장해놨어요. 오늘 만원 기념품을. 그리고 무량수 오늘 오신 분한테 상품권도 나눠주십시오. 네, 나눠주시고 좋은 공장에 10개 주세요. 10장을 상품권.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마칠게요, 지금. 네. 제가 이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 순서는 우리 장채선 하고
이 되겠습니다. 장조선 아베님도 역시 세계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 이태리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대표로 사회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베니스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오늘 강의 주제는 서울시 본인은 복원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한가 여기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족세가 장재설입니다. 오늘 본인은 최근 사회에 대해서 또 한날 있으면 해달라고 제가 이단으로 다가가고 공격했습니다. 본인은 왜 추진해야 되는가. 제가 마지막 피난대 같은데 원래 피난대는 좀 훌륭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해서 좀 이안으로 합니다. 그거 이전에 피날레는 좋은데 중요 인사가 국민 다음에 하게 되니까 조금 씁쓸하네요. 제가 그 얘기 이전에 이 나노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노 박사님들은 더 잘 안 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금 목에 살리는 것은 돈도 좋고 다 이것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강국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7대 강국이 되냐? 이 자동차 산업도 세계 2위입니다. 지금 최고 비싼 가격의 태국이 현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나라가 발전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나노기술이 접목됐고 반도체가 접목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것은 박대기니 뭐 각종 포스코니 뭐 많이 있지만 최고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그럼 뭘로 만드느냐? SiO2. 규사라는 모래로 만듭니다. 규사 한 가방 가지면 모래 한 가방 가지면 반도체 수천억 원치를 만듭니다. 반도체. 얼마나 부가가 짓는 광물질입니까? 규사라는 것이. SiO2 그걸 먹여 살리는데 이것이 100년까지 먹여 살릴 수 있냐? 안 그래요. 길어봐야 10년. 그럼 10년 후에는 뭘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것이냐? 바로 나노. 나노는 세계에 전 세계 20년 앞서 있습니다. 이 회사. 그래서 FDA 승인이 떨어졌어요. 무슨 약이 떨어졌냐? 우리 요새 유행되는 결과가 왔죠. 그 결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여기에 있는 나노회사에서 FDA 승인들을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나노는 또 뭘 만드느냐? FC. 흑열입니다. 흑열. FC. 그럼 FC 흑열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 북한이 세계 1위입니다. 북한. 북한이 세계 1위고 히토류라는 게 일본 애들이 중국에 까불면 중국 사람들이 너희가 히토류가 아닐 거야 하는 소리를 내립니다. 거기에 전자제품이 들어가는 것이 히토류입니다. 희귀한 흑자, 흑자에다가 흑자입니다. 희귀한 그자품이에요. 희귀한 거기서 각종 기가 나오고 반도체 또 전자사람들 필요한 전자사람들과 광물질인 것이죠. 히토류라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것을 인상 흑연으로 만드는 나노기술. 나노기술은 항상 흑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부경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쯤 해두고요. 서대문복원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복원을 왜 하느냐? 이게 105년 전에 일본 쪽발이들이 대한민국을 침입해 와서 한 장군은 동대문 흥인기문이 들어왔고 또 한 장군은
남대문을 들었더만 그 사대문안 하면은 서울 장안에서 사대문안이라고 해요. 사실은 텐대문안입니다. 요것을 서울 장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대문이 없습니다. 서대문이 약 5년 전에 동의문이라는 게 서대문인데 그 동의문의 의자가 오늘 의자입니다. 한미로. 그럼 인지강정인데 오는 일이 뭐냐?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개들이 그래서 부셔버리고 교통이 방해된다는 명목으로 부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이 방해되는 것은 남대문도 동대문도 다 방해가 돼서 차가 빈 도로 다닌다. 그걸 왜 안 보셨느냐? 일본 애들이 보는 시각은 장군 하나가 구로 하나 입성했고 또 한 장군은 남대문이 입성했고 개들 보는 시각에서는 그것이 개선입니다. 그래서 안 보셔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대문이 북대문 그걸 숙정문이라고 합니다. 씻을 숙자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자기 재를 씻고 죽겠다고 거기서 자살합니다. 숙정문에서 네? 그건 제가 지은 것이고 어느 기록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역사를 알고 내가 제가 있으면 내가 깨끗이 씻고 죽겠다 해서 북대문 숙정문에서 자살을 한 겁니다. 숙정문 바라봐서 그런 것이고 서대문 복원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지을 수 있는 땅이 3,000평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리고 서대문이 어디 있었냐면 옛날 신문이라고 했어요. 신문도라고 신문이 신문도고 그게 숙정문입니다. 아니 이제 도매문입니다. 그 도매문이 삼성병원 강북 삼성병원 경교장 앞에 있었습니다. 경교장이 김구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까? 경교장. 그때 삼성에서 내놔야 됩니다. 삼성에서 안 내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인데, 임시정부 청사인데, 삼성에서 가지고 안 내놔요. 그거 내놓으면 삼성도 뜨고, 좋은 일인데, 딱 가지고 있다가, 이 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아요? 굶어 죽었어요. 밥 먹고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돈. 돈은 쓸 때 써야 되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교수 박사학원 뭡니까? 직업은 자주 여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지금. 몰랐어요. 직업 자주 열어야죠. 가지고 천당 갈 겁니까? 최고 민감. 다 가지고. 성경에도 나왔어요. 자동이. 재벌이 천당에 들어가는 낙타가 반해풍경 지나가지고 내가 힘들다 했어요. 제가 강연을 다니고 그러는데요. 제가 다 강연을 갑니다. 저보고 그래요. 오직적 냄새를 멋지게 그래. 멋지게 그다음에 나를 안 가. 대충같이 입다니야. 아, 저 장태세를 꺼먹는 분이 강연했는데 나라고 그래? 여러분들 잡으시고 싶은 거예요. 저는 평양에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자격이 있어요. 방문증이라고 해요. 청와대. 저는 저 총리님 간부들이 흥창원이 들어와서 제 기술을 받아갔습니다. 경북에서 비정식이 됐어요. 흥창원이. 주체사상법이 제 거시가 걸려있습니다. 저는 평양에 왔다 갔다 하시는 방문증이 박근혜 정부로 스토리를 위해서 나와있습니다. 평양 언제든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운동은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통일운동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실제 다 갔습니다. 조총련 간부들 행사는 조총련 간부들 행사는 일본도 초대받아서 제가 갔다 왔고 조선대학교도 일본 조선대학교가 60년 만에 남쪽에 사는 선생님이 처음이요. 제가 갔습니다. 저는 자본을 하면 보안법의 자본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 자본은 유명인이잖아요. 안 자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운동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뭐 그렇고 해서 이쯤에서 제가 이제 서대문 복원은 조금 마무리할게요. 서대문 복원은 그 서울시와 함께하는 서대문 복원 추진위원회입니다. 그 위원장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지금 서대문 복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검토 나가면 되겠구나. 검토는 내만 약 3천만 원이 들어간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의지를 갖고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응원해 주십시오. 박수.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아마 한국이 최초로 정말 비엔나를 한 것이 제가 너무너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있고 또 미국에서 우리 틱톡 영화감독님 이래서 인사 저 뒤에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멀리 계셨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대학교 민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노벨 재단 소식지 노벨 타임즈라는 것이 본가를 모르실 것 같아서 노벨 타임즈라는 졸부가 있어요. 졸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총장님 상을 받으신 두 분한테 놓고 드리겠습니다. 노벨 타임즈 대표에서 제가 마지막 오늘 연설은요 우리 이제 어스그룹 대표 박상기 대표님 어스그룹 대표 공기 전환을 이뤄서 우리나라 최고 실력자십니다. 박상기 대표님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오늘 짧게 인사만 하시고 작년에 환경부 장관에서 공로훈장도 받으신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스그룹 대표 박상기고요. 노벨 대단 많은 기능에서나 참여해서 감사드리고 노벨의 공헌 발전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스그룹 학교에서는 각종의 시험적으로 인해서 공기 살균 주요적인 미세먼지 이제 제거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는 물이 새싹이 됐습니다. 콩나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cm 키우는데 한 1m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이제 들어가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 식단에 사계절은 다 나오는데 특히 이제 나무 기술을 계속 강조를 하셔서 이제 나무 단백질, 나무 비타민, 나무 영양, 또 나무 영양제 우리가 식물에서 다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회사입니다. 예, 오늘도 천재풀을 듣게나마 제가 인사를 드려서 제 마지막 인사를 뜨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노벨재단 특히 많은 신뢰를 가지시고 대한민국 또 국민으로서 저 질문 받고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어스그룹 한 1500평 정도 땅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작년에 노벨대관 행사가 리버사인 호텔에서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500만원 이상 큰 돈을 행사를 우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도 사회적으로 안 힘들다면 사회는 겸복성 나가지고 올 2시부터 5시간, 3시간 동안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것은 너무 열광이시고 제가 올 연말에 다시 대한민국 천재포럼을 더 좋은 강사들, 막 진짜 그런 분들 막 대기해요. 우리 또 시민위원회에서 뽑기 때문에 오늘 이상도 마치시고 정말 지금 5층이 또 나노 회사가 있습니다. 동부 회사가 있어요. 구경하시고 기념품을 지금 50개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치겠 어떻게 사진 기념 사진 그냥 안 찍어요. 찍어요. 빨리 얘기하시고 찍어. 시간 없으면 찍지 말아요. 금방 찍어. 아 그냥 여기 있는 거 찍으세요. 그냥 지금 보여 드리는 거. 자 그러면 이상 마치시고요. 지금 5층으로 올라가 주시고 그리고 상품권은 지금 안 받으신 분 손 드세요. 여기 갖고 계십니다. 빨리 받아주십시오. 네, 상품권을 50만원 상품권을 지금 드린다고 합니다. 네, 상품권을 빨리 받으시고 네, 나머지 분은 5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5층에 올라가서 상품권을 이렇게 다 나가고 계세요. 네, 기념사진 찍으신 분은 대표로 나와서 찍으세요. 여기서. 네, 대표로 찍으시고, 자, 여기서 해산하겠습니다. 네, 해산하겠습니다. 네, 5층으로 올라가서.
올라가십시오. 5층으로. 강제선을 한번 찍고 아니 지금 안 찍고 있는데 5층으로 올라가십시오. 5층으로 올라가자고. 여기 우리 노벨들 하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은데 이거 뭐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5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5층으로.